있을 텐데 아닌가 다 적군. 여기 와서 처음 뵀어요. 처음 왔을 때가 중 10월 달에 왔어요.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파란 미소가 종류돼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. 두근대는 마음으로 다가가 저기요 나를 건네던 그 설레임 점점. 네네. 작년 9월이요. 고1이요. 학교에서는 좀 정해진 거를 제가 맞춰서 들어야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저희가 이런 걸 배우고 싶어요, 이런 걸 배우고 싶어요 하면 좀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아요. 네, 후회는 안 합니다. 이게 더 저한테 맞는 것 같고 또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제 말을 잘 들을까?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제 직접 만나게 되니까 사실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이랑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을 구분 짓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일단 심리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대학 입시를 위해서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저는 모든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이나 제가 만든 캐릭터를 다른 사람께 얘기할 수 있고 그 얘기로 많이 공감할 수 있고 싶어서요.